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앞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성과 욕설로 피해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집회 주도 세력의 시위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현충일인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대통령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들이 양산사저 시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비공식적으로 관련 단체의 사저앞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은 물론 욕설과 협박이 뒤섞인 시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시위를 반지성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뭐 불편합니다. 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사저앞 집회와 시위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금과 같은 반이성적 상황이 빨리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